네, 안녕하세요. 김피터 TV의 김피터입니다. 요즘 제가 영상이 많이 뜸했는데 저희 편집자가 기사님 맷돌 손잡이 알아요? 아주 게을러서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그게 아니라 편집자가 많이 바빠서 영상이 많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최근 코로나와 태풍으로 인해 힘겨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노잼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많은 아마추어분들이나 프로분들이 피팅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리를 해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삿대질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빈틈을 받으면 볼이 스트레이트로 간다? 많은 분들이 피팅을 통해서 슬라이스가 나던 혹은 훅이 나던 구질이 스트레이트로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 이 경우는 50대 50입니다. 이제 참 애매한 수치이기는 한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스윙에는 궤도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아웃사이드 인 궤도는 슬라이스, 인사이드 아웃은 훅 구질, 그리고 인투인은 스트레이트 구질이라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세계적인 프로들도 이 궤도 자체가 0도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이내에 궤도를 스윙을 할 때 볼이 페어웨이 안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스윙이 아웃투인이 막 6, 7도 정도 되고 인투아웃이 9도, 10도 되는데 볼이 스트레이트 나간다? 이런 경우에는 스윙적인 문제가 아닌 클럽적인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프 피팅이란 내 스윙 궤도대로 구질이 만들어져서 그 스윙을 교정해서 스트레이트로 내보내주는 것이 주 목적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 궤도대로 나와주는 클럽이야말로 정말 내 몸에 맞는 클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럽으로 인해서 스윙이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무겁고 강한 클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체 위주의 스윙을 또는 이제 밀어치는 경향들이 많으시고 이제 가벼운 클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겨치는 팔로우만 스윙 아 팔로우만 어 팔로우 팔로 팔로우 미 무겁고 강한 클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체 위주로 스윙을 하시거나 이제 밀어치시는 스윙들을 많이 하고요. 가볍고 약한 클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겨치거나 팔로만 스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내 몸에 맞는 클럽을 사용을 했을 때 비로소 이상적인 스윙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팅을 정말 쉽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력량과 스윙 스피드 유연성보다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강하게 클럽을 맞추게 되면은 볼은 스트레이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라 자체가 미스샷 자체가 잘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단점이 탄도가 뜨질 않게 되고 백스핀 양이 적어지고 그리고 비거리에 대한 손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는 확률 게임이 아니고 평균 게임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을 때 20kg짜리 아령을 들고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부위의 운동 그리고 정확한 개수를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근데 10kg짜리 아령을 주거나 30kg짜리 아령을 주고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무겁고 무조건 가벼운 클럽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1분이 끝난 거지? 스크린 골프와 GDR의 데이터를 믿어도 되는 건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윙 스피드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스크린 골프와 GDR에 나오는 자료, 즉 백스핀 런치 앵글 등 여러 가지 나머지 자료들은 솔직히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GDR 또는 스크린 골프에 사용하는 IR 센서는 이제 저희 피팅 업계에서 20년 전에 사용하던 어치버라는 분석기와 동일한 센서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는 트랙맨 또는 플라이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센서를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트랙맨 자료에 보면 실제 필드와의 오차 범위가 2%대 미만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가끔 저희 매장에서 이제 방문해 주셔서 GDR이나 스크린 골프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저는 단호하게 스윙 스피드만 참고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피팅을 받았는데 효과를 못 봤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하지만 제일 많이 범하시는 실수를 토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및 적응 미달. 세계적인 프로 골프 선수들도 그린만 바꿔도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이라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클럽 스펙이 변하고 느낌이 변화되는데 연습과 적응 없이 피팅의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 시스템.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신체 능력이라든지 스윙 스피드라든지 백스핀이라든지 런치 앵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클럽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20세기에서 이제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21세기네? 요즘 같은 21세기에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MRI와 CT도 마찬가지로 점점 의료기기가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골프 또한 데이터를 통한 그리고 이제 물리학을 통한 스윙 및 클럽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팅을 맡겼던 매장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많은 클럽을 사용. 피팅을 받고 난 후 제일 안 좋은 것이 많은 클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이 클럽을 쓰고 저날은 저 클럽을 쓰게 되면 항상 일정한 느낌과 스윙을 가져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클럽 피팅을 받은 후에는 한 가지 클럽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피팅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해외를 자주 나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장거리로 일을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클럽 두 개를, 그러니까 헤드, 샤프트, 그립이 똑같은 그리고 또 스펙이 똑같은 클럽을 두 개 맞추셔서 한쪽과 한쪽에 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질문은 적었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클럽을 맞추시고 항상 즐거운 골프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다른 편집자를 한 명 더 구해서 지금까지 김피터TV의 김피터였습니다. 이거 마지막 이 얘기 때문에 편집 못하지. 응? 응? 편집 못하지.